이슈파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FP님께서 나오셨을 때 시장이 또 탄력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아, 오늘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으면 힘들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시장이 들쑥날쑥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이슈들 오늘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이슈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삼성과 LG의 협력 강화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OLED 동맹설에 이어서 추가로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건데요.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공급망 다변화,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급처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과 LG의 협력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랑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뭐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정확히 말하면 각사에서 정확한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TV 관련된 패널을 삼성전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납품할 것이다. 그게 이제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QLED 쪽, 이쪽으로 이제 TV는 좀 어느 정도 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LCD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OLED를 가기 위해선 사실은 수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관련된 더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삼성 SDI에서 먼저 좀 받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고객사에 대한 어떤 다변화, 그러니까 납품처에 대한 다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가 볼 땐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 이런 점을 삼성전자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폴더블폰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G 플립 4 관련돼서 여기에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좀 탑재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급망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납품에 대한 부분들,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면 위에는 결국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돼서도 좀 그 중국 업체들의 좀 추격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단가의 경쟁력이라든지 안정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 관련돼서 LG가 좀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과도 좀 어느 정도 추후에는 또 매개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이제 LG와 어떤 이런 그룹 시너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2분기부터 좀 시작되는 디스플레이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그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패널 있잖아요. 지금 네. LG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삼성 SDI가 폴더블폰은 좀 단독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 SDI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품하던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량이 좀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뭐 검토 단계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휴대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공급의 다변화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측면으로 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그 셀 3사, 셀 2사죠. 네. 이제 SK온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달리 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도 없고 완벽한 이제 배터리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휴대폰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그 자동차 쪽에 좀 대형 쪽에 좀 전지에 네. 좀 힘을 쓴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뭐 셀 3사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OLED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분기면은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제 진짜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네.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공시가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확실히 이제 증권가에서 이미 예측을 했어요. 한 몇만 장 전부터 한 100만 장, 200만 장, 500만 장 이렇게 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분명히 납품이 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양사에서 얘기는 나온 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쪽으로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의 어떤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강력한 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OLED TV에서는 수요를 잡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OLED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LCD 시장에서 좀 많이 조금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네.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가 커지는 것처럼 LCD 시장에서 지금 OLED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OLED가 LCD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런 협력 관계는 좀 불가피한 어떤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2분기에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납품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한 실적들이 3분기, 4분기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종목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개 없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도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